또 서울 근교에요. 우리 중랑 서울 장미축제를 오면서 너무너무 설렜어요. 그 보니까 저 뒤까지 저 뒤에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지금 스크린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.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몇 시부터 오셨습니까? 아침부터? 어제부터? 부지런히 하십니다. 우리 구청장님 김희재 참 춤대 잘하셨죠? 김희재가 와가지고 오늘 첫날 포문을 잘 열 것 같지요? 네! 여러분 장미축제 언제까지 하는지 알고 계세요? 네! 언제까지예요? 저를 닮아서 이분들이 참 똑똑해. 맞습니다. 다음 주 토요일까지죠? 네! 그때까지 우리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은 마음껏 장미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근데 진짜 이 장미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거울을 보면 여러분이 꽃이잖아요. 그죠? 여기가 주황 장미밭이네. 자, 구청장님 제가 소개 좀 올려도 될까요? 우리 중랑구를 찾아주신, 서울 장미축제를 찾아주신 김희재와 희랑별. 김희재가 너무 사랑해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. 그 오늘 팬클럽이 많이 와주셨다고 했는데 김희재와 희랑별 팬클럽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분들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제부터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 중랑구 사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소감 한번 들어보세요. 국민 여러분 김희재 왔습니다. 요 뜨거운 열기를 이어서 이번에 김희재가 따끈따끈한 신곡 한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신곡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박수를 부탁드려야 할 텐데요. 제목이 우야노. 우야노. 제목이 뭐라고요? 제목이 뭐라고요? 제목이 뭐라고요? 그렇습니다. 아니 여기는 높으신 분들까지 이렇게 반응이 좋아. 세상에 내려가기가 싫어요 막. 원래 저 요거 하고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거든요. 그래서 이 곡 세 곡 끝나고부터 이제 앵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시간만 내신다면 마음껏 앵콜을 외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김희재 신곡 우야노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어떻게 하나요?
가슴.